가는데 한 20분 정도 다시 봤는데 갔다 오면 또 출근 시간 겹치고 할 것 같네.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오늘 목요일이네요. 지코랑 코트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냐? 아무래도 또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슈퍼 헤비급 때 약간 지코 형님 한 미들급 정도 되나? 예, 그 정도이기 때문에, 예. 뭐, 뭘 봐도 뻔하죠. 이 한 대 맞으면은 갑니다, 그냥. 그쵸, 또, 그, 복싱 같은 것도, 그, 체급 차이가 엄청 나면은 막, 아무리 잘 써도 못 이기잖아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알브는 이제 닉네임이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쵸, 때리고 치면 못 쫓아오죠. 이제 싸우면 얍삽하게 싸워야 되는데, 얍삽하게 싸우면 이깁니다. 약간 멀리서 뭐 돌멩이를 던져서 싸운다거나, 아니면 새총으로 쏜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얍삽하게 치고 빠지는 식. 이렇게 싸우면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제 이름보다 라이브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불리다 보니까. 눈여겨보고 있는 여캠인노라고 하시는데, 저는 여캠을 잘 안 봐요. 가장 최근에 본 여캠이 이제 그, 에드리님 복귀하셨을 때랑, 복귀를 한다. 아프리카 넘어오셨을 때랑, 그, 푸르님, 봤고. 여캠 잘 안 봐요, 전.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프리카 잘 안 봅니다, 솔직히. 예. 가끔 들어가서 뭐 보면은 상단했던 거 몇 개 들어가서 보고 나가고. 해쉬가 누군가요, 근데? 아, 해쉬스완, 래퍼? 래퍼는 알죠, 예. 오셨네. 앞으로 싹 넘어갈게. 어, 저기 잘하고 있었어? 그, 저, 소통 좀 잘하고 있었어? 네? 왜 이죽거려? 네? 왜 이죽거리냐고, 엄마. 자, 18분, 바로 가겠습니다. 어, 나 이거 창문에 이거 좀 달아야지. 이쪽이 달려있거든요 지금. 그걸 빼야지. 왜 거기다 달아놨어? 이거 엊그저께 저 잘 때 거기 딱 차에 잤어? 아, 뒷자리에서? 네. 아니요, 이거 뒤로 누리면 딱 여기 딱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래, 그거 좋네. 네. 어, 싸. 그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사라고 했잖아요. 아직 안 달았어? 저 뒤에 있어요, 박스에. 아, 그래, 이제, 그래. 내일 또 합방이 되면은 내일 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네. 마스크 벗습니다. 이게 그 마스크일 거예요. 아, 왜 뭐지? 아, 왜 늦게 왔냐면은, 저기야, 그, 뭐야, 똥이 너무 마려워가지고, 똥 야무지게 싸고, 코도 한번 저 뻥 뚫고, 그러고 온 거야, 얘들아. 미안해, 늦게 와서. 좀 지루했어? 좀 기다릴 수 있잖아. 주차 중. 벨트 해주시고. 기다리면 안 되냐? 아, 좀 벨트 해야지. 네. 아, 이거 좀 뭐 잘 안 돼, 잠깐만. 천천히 하세요. 상신 후크를 시작합니다. 족발집 위치 알지? 네네. 유정 족발. 자, 있어봐. 출발하면 안 돼. 출발 안 했어요. 벨트도 안 맸어. 아직 그, 기어도 아직 안 바꿨습니다. 아, 뭐, 너가 나 형 싸움 이긴다 그랬어? 네? 아니야. 때리고 튀면 이긴다고, 네가? 아니야. 귀엽네.
뭘 이렇게 귀여운 말을 했어? 시청자들한테. 됐어. 됐어. 야, 요즘 유학생들이 이렇게 되게 순수한 매력 이런 걸로 승부 보고 하는데 우리도 좀 순수하게 좀 가야 되지 않겠냐? 나도 지금 유학생인데 씨발 대우가 이렇게 달라. 형은 순수함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요. 씨발. 벨트 빨리 내주세요. 출발할 때 20분 걸려요 가는데. 에어컨 좀 틀까요? 아니야, 아니, 에어컨 틀 필요 없어. 마스크 몇 장에 얼마야? 세 개 하나에 1,500원. 하나에 1,500원? 네. 그래,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 쓰고 다니게야지. KF90 뽑는 BJ 새끼들 말이야, 밖에 다니면서 어?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다들. BJ 중에서 저 코로나 확진 환자 나오면은 난리 나겠다 야. 최초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걸리면 난 진짜 격리 시설에서 격리하면서 방송해야지. 안 걸리는 게 최고 좋은 거겠지만. 마스크가 더럽게 비싼 게 아니라 마스크가 이게 좀 잘 제작이 잘 돼 있어. 가볍고 그래도 좀 이렇게 잘 호흡기 막아주지. 저기 어 잘 막아주잖아. 무사. 승차감 뭐 승차감 때문에 상차는 아닌데 랄프가 아무래도 면허 딴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안성 맞춤이 산타페 정도겠다. 만약에 진짜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사고 해먹고 그러면은 산타페로 사고 내버리고 그래. 그래 아무리 보험 처리하고 저기 한다고 할지라도 손해가 막심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얄팍하게 산타페로 이제 저기 했는데 뭐 내가 나중에 면허 따가지고 타는 차는 조금 괜찮은 차 타야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수준에 맞는 차를 타야지 나중에는. 제가 갖고 왔지 뭐. 뭐 이렇게 거치대랑 마이크랑 다 어 승차가 뭐 이렇게 나쁘지가 않아. 어 괜찮아. 어 근데 세단보다 낫죠 SUV가. 그지. 어 우리 엄마 거 하이브리드 저 소나타보다 낫더라. 세단이니까. 그지. 아 그럼 난 작은 차 못 타고 나는 좀 괜찮은 거 좀 타야지. 나중에 저 사이버 트럭 이런 거 타야지. 테슬라 거. 사이버 트럭. 어. 아 근데 마지막에 진짜 천 개 주신 분 너무 감사하다. 진짜 너무 고맙다. 어 기분이 확 좋아졌어. 그 별풍선 받고. 한 48만원 코도 아니지. 어. 아 오늘 그래도 방송 봐준 시청자들 다 하나하나 다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제 좀 유학생들 오고 나서 이제 워크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오늘은 솔방이고 그랬는데 어찌됐건 자리해가지고 계속 지켜주고 이게 너무 고마워. 시청자가 어찌 보면 참 재산인 것 같아. 난 진짜 우리 그 고정들 늘리는 거고 그것만 생각하고 진짜 고정 늘려서 열심히 방송해야지. 아니 갑자기가 아니라 그냥 그래도 오늘 고마워서 그래. 내가 오늘 방송하고 뭐하고 했는데 진짜 천다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조리돌림 당했을 거야. 사실 BJ들은 그게 존나 무서워 얘들아.
내가 딱히 준비한 게 없고 그냥 하던 거나 하고 아니면 캠 앞에서 밥이나 처먹고 그러는데도 그날 추위가 다르잖아. 특히나 이제 다른 방송에 어그로가 많이 끌려있고 그러면 솔직히 존나 방송하기 싫어. 비교질 당하고 애새끼들 다 거기 갖고 해벌레 하고 막 보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너네는 의리 지켜갖고 나 보러 와줬잖아.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 오늘 말이야, 오늘. 뭔 말인지 알지? 그게 너무 고맙다는 거지. 사실 나는 워낙 또 근본이 솔방이고 하다 보니까 좀 화려한 시청자 수는 나오지 않을지라도 일단 어떤 그 여러분들이랑 어떤 유대감으로 가져가는 그런 그 나만의 어떤 그 길? 나만의 길이랄까? 이런 것들이 화려해 보이지는 못해도 그래도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시청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방송을 계속 이제 내가 해나가기 수월하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창 두 개 켜놓고 봐주는 것도 그것도 괜찮지. 근데 내 방송을 이제 그냥 좀 진득하게 이제 꼭 무슨 좀 FM 라디오 마냥 그런 식으로 보는 방송이야. 뭐 하면서 많이 보시더라. 잔잔하게 그냥 보는 그런 방송. 큰 재미가 나오진 않아도. 아까는 건빵들 욕했는데, 그치, 건빵들 좀 욕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와줘서 고맙지. 방송 봐주는 게 고맙고. 크게 이탈률 없이 오늘 어쨌건 방송했잖니. 손발 오그라드는 말을 아침부터 하냐고. 아이, 그냥 고마워서. 합방 없이 오늘 그냥 저 뭐야 그냥 그 아 오늘 이제 저녁에 합방하고 지금 족발 먹으러 가는 거는 그 누구 저 나 혼자 처먹을 거야. 라이프랑 같이 이 시간에 누굴 만나 어떻게 만나 그것도 청라에서. 아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더 고립될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그냥 그렇다고 할지라도 묵묵하게 그냥 갈래. 저녁 합방은 이제 그 입슬이라는 섹시 글래머 역캠이랑 하게 됐어. 그 해장국 주는 족발집 그 집 가는 거야. 그 집 맛있어. 그 집은 또 가도 될 것 같은 그 느낌이라서 족발 한번 싹 먹어야지. 입슬님이랑 한다니까. 입슬님이랑 내가 여기서 더 흑화하면은 아프리카에서 방송 못해. 지금 어찌 보면 내가 줄타기 잘하는 거야. 굉장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 진짜 얘기할 때 정말 말 조금 잘못해버리면 좆되는 거거든. 지금 어쨌건 나는 물타기 잘하고 있죠. 뭐야, 줄타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놨는데 스스로가 요 정도만 딱 지켜서 저게 해야지. 더 나아가면 난 유튜브 가야 돼. 입슬님이 천다리도 안 되지 않냐 그러는데, 야 천다리 찍는 역캠이 어딨어 지금. 자기 스스로 힘으로 뭐 해봤자 다 뭐 어그로 아니면은 뭐 누구 품앗이 받거나 그런 거지. 온전하게 자기 힘으로 천다리 찍는 역캠이 어딨냐 아프리카에. 안 그냐? 아 그 유학생분들은 좀 드물지. 있긴 한데 좀 드물지 아무래도. 그 탱다님도 계시고. 탱다님도 굉장히 솔방 느낌의 그게 강하지. 멋있다고 생각해. 솔방이 꼭 뭐 솔방 능력 그게 꼭 방송의 능력을 저기 하는 건 아니야. 솔방이 방송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아 씨발 단어 존나 떠오르네. 대변해주는
그거 뭐라 그러지? 솔방이 꼭 방송에 그거를 하는 건 아니다. 아, 그거 뭐라 그러지? 아, 씨발. 주체 아니야, 아니야. 척도, 그렇지. 솔방이 방송 능력을 척도, 그, 뭐야, 평가하는 척도는 아니야. 근데, 좀, 뭐라 해야 되지? 솔방 능력이 그래도 있으면,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지, 얘들아. 그건 맞지 않아? 솔방 능력이 있으면은, 어디 가서 굶어 뒤질 일은 없어. 진짜로. 그리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어디 좀 뭐, 어디 뭐 좀 껴주지 않을까, 기웃기웃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좀 좋긴 해, 솔방 할 때는. 화려하진 않을지라도. 뭔 말인지 알지? 스트리머 솔방 감성이라고. 거기는 좀 약간 그 짙게 깔려 있는 어떤 그런 더러운 육수 냄새가 나는 플랫폼이야. 자기들만의 어떤 그 정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는 좀 플랫폼으로서의 성격이 단점이 너무 많지. 운영자랑 아직도 뭐. 소통하려면은 소통되는 사람만 소통된다면서 구멍가게 마인드지. 어떻게 운영자가 아직까지도 그 스트리머랑 소통하는데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그 지랄을 하냐. 말이 되냐 그게. 나는 솔직히 찐따 냄새 나진 않. 내가 예전에는 이게 좀 뭔가 나는 그거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찐따가 되지 특정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평소에는 좀 냉정하지. 냉정하기도 하고 냉철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여러가지 모습이 있지. 뭐 내가 계속 무슨 찐따인 줄 아나. 아이 뚱뚱하다고 무조건 육수가 나오고 그러진 않아 얘들아. 아 이제 여자랑 말할 때 조금 이제 난 그런 거 사라졌어. 그냥 아예 말 편하게 하고 그게 맞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막 약간 미녀 공포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약간 좀 찐따였었는데 지금은 뭐 그 누구랑 얘기해도 말 편하게 하면서 할 말 다 하고 그래. 뭐 이제 뭐 합방이 뭐 이제 여자 뭐 두렵거나 그런 거 없어. 미녀 공포증 뭔지 몰라? 미녀 공포증은 이제 그거지. 너무 날씬하고 그냥 진짜 약간 그 연예인 비율에 그런 여자랑 한 공간에 있으면 조금 약간 어떤 이질감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 내가 너무 못나가지고 괜히 자악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거는 미남 공포증이 있는 여자들도 있어. 그게 찐특이라고. 아니 지금은 없대니까 미녀 공포증이. 지금 그냥 뭐 대놓고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그런 거지. 그냥 사람으로 보게 됐다. 이제 왜냐면 이제 좀 아무래도 내성이 생긴 거지. 미녀에 대한 내성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고 할 때는 뭐 전혀 꺼리낌 없이 얘기하지. 지금 석발 먹으러 간다. 진우 형 같은 잘생긴 사람? 정진우가 잘생겼어? 정진우 같은 잘생긴 사람이랑 있을 때 더 심해야 정상 아니냐 그러는데 개소리지. 그 비교 대상이
김인호도 아니고 무슨 정진우요. 대가리 감 다 뒤진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무슨 진우 형이랑 있을 때 뭐 그런 게 있어? 전혀 없지. 갑자기 정진우가 왜 나와? 진우 형이랑도 근데 이제 다음 다다음 주쯤에 하겠다. 진우 형 뭐 그거 하는 거 있잖아. 그 뭐 꿀보이스 컨테스트. 여기 주차장 있잖아. 기억 안 나?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는 건데 우진으로 넣으려고요. 어 넣어 들어가. 아니 차가 있잖아 옆에. 오늘 나 8,000개 정도 받았어. 저 남자친구랑 방금 헤어졌어요. 히읗 하시는데 어쩌라고 이 비용신 건빵년아. 네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웃자라고. 어?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도 네가 상담을 요청하면은 가성비 없게 구질구질하게 건빵인 상태로 얘기를 하지 말고 어? 팬가입이라도 하나라도 딱 쏘면서 얘기를 해야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러잖아. 어? 근데 말했지, 구질구질한 거랑 알뜰한 거랑 구분하자고. 와, 사람인가? 무슨 말을 바라냐? 어. 아니, 자리 지켜주는 건 진짜 고맙긴 한데,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뭐, 내 말에 집중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이랑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거야. 어, 친구가 필요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속이 시끄러운데 한마디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관종인 거지. 저런 관종형 건빵은 사실 좀 그래 얘기하기가 좀 어. 그치 한 100개 싹 찔러주면서 얘기해주면은 어휴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어? 뼈가 되는 그런 조언을 해주지. 좋은 얘기 절대 안 해주지 저런 애는. 어. 아 진짜 귀하긴 한데 저런 애들은 좀 아씨 좀 까다롭지. 어. 자 저 하자. 어, 저 세팅 좀 해봐봐. 어 여기 상호명도 안 해. 어떤 애들은 여기 좀 유명한 데인가 봐 인천에. 맛있긴 하더라. 원래 족발이라는 건 이제 모름지기 뜨거운 게 아니라 저 냉족 냉 좀 약간 차갑게 콜라겐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뭉쳐진 형태 그런 게 맛있는 거거든. 그게 진짜 그 진짜 족발인데 요즘 족발들은 좀 그래. 어 요즘 족발들은 약간 뜨겁게 가지고 족발이 흐물흐물해 가지고 아 물론 뭐 육향도 느끼고 씹는 맛도 좀 있고 하겠지만은 사실 진짜 정말 모름지기 족발은 냉족이지. 어 그게 진짜지. 원족보다 아 원족도 좋긴 해. 원족도 나쁜 건 아닌데 나는 그 저 살이랑 이렇게 그 지방층이랑 이렇게 흐물흐물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나는 그게 싫더라고. 그 느낌이 뭔 말인지 알지? 뭔가 어지럽다. 씨발 코로나인가? 아니겠지? 마이크 달았어. 마이크 저기 가져왔지? 어. 비둘기 새끼가 겁이 없어. 이씨. 뒤질라고. 아 그래? 어. 어 저 끄트머리 앉자. 안녕하세요. 100개 싹. 형님 아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 맛있는 식사 네. 되십시오. 아, 네. 방송하고 있어 지금. 청라, 청라 사는데 어, 방송 끝나고 지금 와가지고 족발 유튜브 영상 촬영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어, 100개 묻혔어? 아, 진짜? 아이고, 또 지배인이, 지배인이 100개를. 형님, 저, 나는 빙빙빙. 어? 2만원 후원했었는데, 2만원. 아, 2만원, 아, 2만원 후원했었어? 그걸 어떻게 기억하니, 일일이. 그걸 기억 못하지. 100개 싸. 아, 그래, 큰돈이다. 어, 진짜로. 어, 너야 게릴라 데이트야? 후원해준 친구가 있었네. 아이고, 이거 좀 달아라. 아이고, 우리 코트 사람님이 또 100개를. 아니야, 괜찮아. 얘기해도. 뭐, 나도 어제 혼자 방송하고 왔는데. 어. 저희요? 저희 족발 주세요, 족발이랑. 네. 매운 거 안 매워요? 안 매운 거. 저번에 와서 뭐. 크기 뭐. 대충 진짜? 아, 진짜? 안 매운 거 야, 소연아. 야, 야, 미제 형님도 오셨잖아. 야, 그거 줘봐. 아, 맞다. 윤승이 듣게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와, 시끄럽게. 인정이야. 자, 아이고. 우리 그때 저 뭐야, 저 선지는 따로 안 시켰었어, 그지? 어, 나왔었어요. 이번에도 주실지. 아. 아니 근데 반팔을 끼는 좀 약간 좀 쌀쌀해가지고 지금 그냥 어 딱 요 정도가 좋아. 어 잘 들리죠? 마이크 여기다 달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족발에 밥 먹는 거 아니냐고. 아니 족발에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건가? 어 맛있으면 이제 밥이랑 같이 먹고 저기 하는 거지. 잘 보이죠 여러분들? 어. 아 선지국 서비스 패시브야? 아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 그래. 일로, 일로, 일로. 어. 일로.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오늘 니네 배고프다 맞을까? 나 너무 좋으니까. 야, 스타 만나면 사진 찍고 싶어 하는 게 정상 아니야? 그지, 그것도 맞지. 그지, 그지. 어. 내가 진짜 사이즈 봐. 노래는 못 들어봤어. 듣고 싶을 때. 나 노래 많이 들어서 유튜브에. 장준이 있네. 어? 장준이 있네. 그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당근 있네. 아니야, 여러분. 뭐 팬이고 저기 한데. 어. 웃으면서 저기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건질 하지 마시고 10개 싸. 여기 족발집 내가 지금 두 번째 오는 건데 저번에 이제 랄프한테 24시 검색해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집이랑 그나마 가까운 곳이 여기였어. 다른 데는 너무 멀고 그래가지고 어. 7km 정도. 그래서 어 왔는데 또 유명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어 생생정보통 근데 나오거나 그런 거는 사실 공신력 없는 거야. 돈만 주면 다 나올 수 있어. 맞지 얘들아?
그치, 생생정보통은 약간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 얘들아. 그치. 큰 의미가 없지. 수요미식회나 뭐 그런 데는 진짜 괜찮지. 아, 아니야,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 신경 쓰지 마. 어, 편하게. 속사남이 너무. 수요는 인정이지, 진짜로. 수요미식회는 진짜 인정이지. 배고팠냐?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지? 뭘 먹고 오지 않았나? 밖에서 먹고 들어왔나? 마지막으로 먹은 게 뭐였지? 나는 콩나물국밥 먹었어. 네가 사온 거. 너는 치킨 먹었지? 아, 아까 형 저거 잠시 나한테 켰을 때 그때 치킨 다 먹었냐고? 다 거의 다 먹었어? 간장은 다 먹었지. 와, 그거 두 마리인데 그거를? 양념 반 정도 남았어. 나 많이 안 먹었어, 치킨 그거. 그럼 저 나 또 계속 주워 먹었어요. 그거 또 식은 치킨이 맛있어. 간장 식은 거 있죠. 양념 좀 냄새 나려고 하더라고. 그지. 저번에 와가지고 중짜리 시켜갖고 먹었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예, 좀 생각이 나더라고, 방송 끝나고 나서. 어쨌건 나는 좀 거의 일주일 중에 고기가 한 70%인 것 같아. 고기가 그 정도 땡기고. 식은 치킨 맛있어, 은근히. 시키고 나서, 나중에 이제 먹을 때. 퍽살도 맛있지. 배고파서 맛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화면색이 자꾸 바뀐다고? 화면색이 뭐가 바뀌어? 아, 전면으로 해놔 그냥. 전면이 그게 나. TV 때문에 그런 거야. 아, TV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아, 그래, TV 저거 때문에. 후면으로? 그냥 전면이 좋은데. 그래. 저번이랑 아예 같은 집이에요. 그럼 네가 좀 각 좀 잘 잡아봐. 아까 전면에 나왔던 것처럼. 내려야지 더. 아, 그래? 오, 좋아. 딱 좋아. 잘했다. 괜찮아. 코슐렌 같은 거 유튜브 찍어 잘 나올 것 같아. 아니, 근데 그거는 먹방하러 이제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는 사실 내가 못할 것 같아.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뭐랄까? 나는 이제 좀 뚱뚱해서 그런지 사실 이제 그 좀 뭐냐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리뷰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이제 음식 평론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말랐어. 그런 사람들이야 돼. 나같이 뚱뚱한 사람들이 가잖아? 그러면은 뭐든지 그냥 다 맛있게 먹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지. 오히려 조금 이렇게 마른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지. 아, 근데 진짜로 그래. 뚱뚱한 사람 말고 좀 약간 마른 사람들이 좀 그런 평론가들을 잘해. 평론. 리뷰 이런 거. 그치, 수염시켜 보면 다 멸치들 나와. 맞아. 그치, 까탈스러워 보여야 되니까. 그치. 아니, 아줌마는 지금 뭐 족발 하고 있어? 좋다. 김준현이 잘한다고. 그치, 그런 것도 좀 있지. 형님 옆에 있습니다. 문자가 또 99개. 고맙다. 오늘 한번 만개 딱 채우고 그리고 또 방송하면 좋을 것 같네. 그래, 뚱뚱한 사람들 다 맛있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지.
오늘 또 저녁에 또 합방이고 하니까 먹고 가서 이제 00:00 딱 채우고 자야지. 예. 수요 폭식해. 그것도 괜찮네. 수요 폭식해. 매주 수요일마다. 그치 그치. 수요일마다 존나 처먹는 거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수요 폭식해. 어, 진짜 괜찮다. 아, 할만한데? 어, 수요 폭식해. 진짜 괜찮은데? 합방으로 하는 거지. 합방으로. 패널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엄삼룡님이랑 비경진. 한번 하자. 수요 폭식회 괜찮다. 오, 아이디어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좀 개인 저 앞사람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앞에서 좀 주고 일단은 먹을 때는 마스크 좀 뺄게요 여러분들. 10개 싸. 유정은 불족발이 근본인데 까비. 아 근데 진짜 저거나 수요 폭식이 괜찮을 것 같아. 빈집 싹 모아가지고. 그게 중요하죠. 일단 힌트를 하나 해. 삼치국 진짜 맛있더라고. 저번에 와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그 하우도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아 우리 저녁놀이가 또 200개를. 아이고 야무집니다. 아 우리 저녁놀이 너무 고맙다. 아 이거 만개 채우겠는데 진짜. 밥을 시켜서 먹자. 마이크 찰게 얘들아. 너무 시끄러워 뭐 이거. 집이 TV 소리 들어가가지고. 마이크 아예 이렇게 차고. 아이고, 야, 뭐 이런 걸. 아, 야, 애들이 또 비타오백 좋네, 얘들아. 아이고야. 맛있게 잘 마실게. 고맙다, 얘들아. 화이팅이에요. 고맙다. 아이고야. 물병 치우라고? 물병, 어떤 물병? 아, 요거? 요거 치우고. 너무 고맙네. 맛있네. 밥 좀 시켜라. 밥 좀 시켜. 밥 계시. 들어오시면 한번 시켜라. 맛있다. 아 술을 안 먹을래. 나 술을 별로 안 좋아해. 족발 밥 먹는 게 되게 신기한가 보네.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50개 고맙습니다. 3232님. 감사합니다. 저번에 그 족발집 유진 족발.
전화 받아. 사장님. 사장님. 저희 밥 두 개만 주세요. 열 개 싸. 다음에 불족발도 먹어줘요. 아이고 또 삼이삼이가 또 10개 고맙고. 100개 싸. 부모님. 응? 시원아 어서와. 시원이 100개. 시원이랑 진짜 집만 가깝고 그랬으면 얘도 진짜 잠 안 자고 그러는 것 같던데. 밥 먹고 그러면 좋을 텐데 만나서. 그래 시원아 컴퓨터는 고쳤니? 나 전에 시원이 방 놀러 갔는데 컴퓨터가 고장 나가지고 모바일로 방송하더라고. 아침부터 돼지발 드시네. 근데 나한테는 지금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저녁 6시 아니 9시야 일반인들로 따지면. 딱 하기 전. 저녁 먹는 거. 그지 나한테 이제 저녁이지. 이 시간에 근데 이런 게 땡기는 게 비정상은 아니야. 내 지금 생활 사이클로는. 아 너무 맛있다. 코트를 깨워라. 그거. 다 돌려, 다 돌려. 아니야. 아, 저리 어서 오고. 저리는 오늘 최군이랑 저거 했었지? 3대1로 가수랑 맞짱 뜨는 거. 이겼니, 저리야? 이겼어? 바나나님 노래 존나 잘하잖아. 졌니 이겼니 빨리 그거 얘기해봐 결과를. 너 졌지? 개발렸어? 그래 근데 저리야 아마추어랑 프로는 확실히 갭이 있는 거야. 장난이고. 더 짰어? 바나나님 뭔 노래 불렀지? 난 잘 모르겠어. 바나나님이 뭐 뭔 적인지. 어떤 노래를 유명하지? 저 들으면 아는데 제목은 모르겠어요. 나는 박혜원? 박혜원이 진짜 개우지더라. 그 사람은 거기 나서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어디였지? 거기 나왔었어요. 아 근데 선지 진짜 맛있다. 이 집 진짜 선지로 주는 게 이게 너무 너무 야무져. 선지가 선지가 느낌이 거의 이 질감이 심장 같아. 그대가 나를 본다니. 그대가 나를 본다. 나 뭔 노래인지 몰라. 알아보긴 저리 될거. 내가 봐도 얘들아 여자 지금 여자 가수들도 원탑은 보컬 원탑은 박혜원이야. 진짜
무결점 보컬. 진짜로. 근데 슈스키 때 똑같았어요. 그 목소리 그대로. 그래? 네. 너 박혜원 팬이야? 네. 100개 그래, 싸.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거야? 박혜원 팬은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자꾸 뭘 안다는 식으로 자꾸 그래? 흰이 팬이에요, 흰. 어? 춤춰보세요. 흰이 뭔데? 가수. 가수 흰이라는 가수가 있어? 예. 손주 주기로 달라. 뭐야? 콩나물 좋아하면 콩나물을 달라. 손주 줄게. 손주 주세요. 송하에는 좀 저기지 그 음원 주작이지 어 아닌가? 흰이 박혜원이야? 맞아. 가자. 일단 해야지 그러면. 아 손수연도 잘하지. 백두 문자는 100개 무. 아 진짜? 백두 문자는 100개. 아 젓가락 떨궈서 꺼내줘. 아이고 우리 또 백두 문자. 백두 문자님이 또 100개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0000 채우고 딱 자네요. 예,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백두문자님. 팩트라도 명예훼손 싹 가능하다고? 근데 사실 연예인이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걸어주면은 나로선 땡큐야. 나는 물건 늘어질 거거든. 아, 그래서 안 했다고? 어. 음원 차트 주작 안 했다고? 아니, 여러분. 새벽 3, 4시쯤에. 4, 50대 어르신들이 일어나가지고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멜론에서 박혜원의 뭐? 노래 뭐지? 송하의. 아 그래. 어 송하의. 송하의 네 소식을 듣는다고? 실합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저기하지. 절대 고소 못한다 이걸로는 얘들아. 말이 안 되거든 그거 자체가. 난 지금도 진짜 어이없는 게 가수 벤. 벤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벤은 아니야래. 그 기준이 뭐냐고 대체. 벤도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갔었는데 뭐 리메인즈 엔터테인먼트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벤은 민심이 좋으니까 이쁘니까 아니야래. 존나 어이없어. 열애 중까지 진짜. 그지. 그럼 귀엽다고. 귀여우면 또 용서가 또 되는 부분도 있지. 킹 보면 인정이야? 나 그걸 유튜브에 존나 싸운 애들이랑 그걸로 한 두 시간씩 싸웠어. 벤 주작 아니라고?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아니야. 벤은 아무튼 아니야. 벤 인기 많아. 저리도 이쁘니까 다 용서된다 그러네. 저리는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지. 아. 와 진짜 맛있다. 여기 선지가 개우진. 너 선지 왜 안 먹냐 왜? 형 늦어야 돼. 너 이거 많이 먹겠다. 쉬니까 그러면 쉬어. 그러면 쉬어. 아 맛있다. 이제 작은 피고 저리는 흡혈 형사 나도 요리지. 저리는 흡혈영사 나도 요리지 얘들아. 김수로 꼭 닮았죠? 근데 진짜 시원이가 존나 이뻐. 너도 인정이지. 시원이가 성형을 야무지게 해가지고 진짜 이뻐 얘들아. 나 나중에 성형한다면 진짜 시원이 성형해준 그 성형외과 가고 싶어.
나 왕자똥인데도 어. 본판도 이쁘긴 했지만 어. 아, 저리 너? 저리 너는 흡혈형사 나도혈이라니까? 성게 뭐 성게 그러는데 사실 자연괴물보다는 성게가 나아 얘들아. 그거 맞지? 풀 좀 먹으라고 얘들아. 아, 먹잖아 양배추랑. 요거 한번 더 달라 그래라. 요거 요거 맛있다. 여기다 싸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별미인데 별미. 양배추. 근데 나도 당근 먹고 싶은데 얘들아 존나 두꺼워. 이거는 좀 많이 두꺼워. 잘못하면 깡냉이 나가 있잖아. 아니 뭘 이거 먹는다 깡냉이가 나가. 뭘 이거 먹는다 깡냉이가 왜 나가. 이거 더 줄까? 예? 뭐 어떤 거? 이거 줘? 이거 아니야? 어 이거 먹고 있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여기 앞접시에 이거 뭐. 어이구 야 이거 뭐하냐. 이게 맛있네. 그 당근 이건 너무 흉악스럽지 얘들아. 근데 명분이 있으면 또 먹을 수도 있어 이거. 100개 정도? 아, 제일 맛있어. 아니 그냥 얘들아 소주 맛 진짜 존나 커. 진짜 커 얘들아. 한 개 샀으니까 100원어치 먹을게 얘들아. 어 맛있다. 어 맛있다. 어. 에이 삼룡이랑 나랑은 아니지. 삼룡이는 선에 160kg라 그랬나? 아무튼 뭐 나보다 많이 나가 얘들아. 두 개. 두 개? 200, 200원어치? 300원어치? 꺼져 안 먹어. 귀찮게 하노. 아 그만하고 죄송하다. 아 저는 여기서 앞에 택시사 먼저 보는 게 뭐하러 니네 삼룡이랑 나랑 같이 앉아있는 모습 못 봤구나. 진짜 존나 왜소해 보이지? 그 영상 있어요. 그래
크리스마스 솔로 특집 해가지고 그때 삼룡이 옆에 앉았었는데 존나 왜소해 보였어. 아, 마피아 때 보고 팬 됐다고요? 마피아 때 제가 저는 좀 순수 재미가 아니라 약간 저는 좀 순수노 재미였는데 그때 제 모습이 노잼 좋아하시나? 아, 지금 뭐해? 지금 뭐해? 들랑말랑했는데 저거 들랑말랑했는데. 아, 뭐 내가 캐리아 그런 게 있어. 그날 좀 모창이 많이 나가지고 좀 약간 저기 했는데, 아, 재밌긴 했어. 난 개인적으로 재밌었어.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 난 그날. 방주먹에 팀 세아가 뭐냐고? 팀 세아는 이제 세아 팀, 세아 파, 세아 파. 다 먹었어? 네. 좀 많이 먹었어요. 더불러? 네. 아까 보네나를 먹었더니 바나나? 이 음식점 밥 한 공기가 아마 230g인가 그럴 거야, 얘들아. 분당 만 원이야. 선지 무슨 맛으로 먹는지 진짜 모르는 애들은 선지의 맛을 모르는 너네가 너무 불쌍해. 진짜. 상추는 나 별로 안 좋아해, 나. 깻잎 좋아하지. 상추는 내가 예전에 먹다가 쭈글쭈글한 부분에서 벌레가 나왔어. 상추 썩은 부분을 내가 한번 먹어보고 나서 그 이후로 약간 좀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못 먹겠더라고, 상추를. 상추가 좀 더럽다고 느껴져야 되나? 그 이후부터 좀 약간 그랬었어. 아, 국민이가 아까 돈을 먼저 냈으니까 앞으로 내가 내는 거야. 아, 그럼 이게 다 내고? 아, 그럼 나. 아, 나. 여기 내면서 내가. 진짜. 아, 내 간이 엄청 녹는 것 같아. 아. 이렇게 하고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얼마냐고요? 이렇게 다 해서 27,000원. 진짜? 그거밖에 안 해?
아, 나머지네. 밥까지 해서. 밥 여기 1,000원씩, 24,000원. 어, 좋아. 그럼 돼요? 찌개 있잖아, 유상아. 그치, 서울 같은 데서 이렇게 먹으려면 내가 봤을 때는 한 4만 원? 3, 4만 원? 응, 동영상이었어? 어, 그래, 일로 앉아. 고맙다. 응? 어, 그래. 앉아. 유라이크로 찍어야 돼. 연성이 안 보여. 왜 다 껴? 야, 빨리 찍어. 아, 잠깐만. 아, 세호야, 제발 빠져봐. 씨발, 연성이 일단 셋이 이렇게. 근데 왜 그래? 아, 세호야, 그 다음에 찍어. 그래. 수고하세요. 어, 그래, 들어가. 아, 급식 아니야. 응, 급식 아니고 이제 한 20대 초중반 돼가는 애들 같아. 밥 한 고기 다 못 먹겠다. 계산해. 그리고 콜라 하나 가져와. 콕. 응. 한타 있어, 한타? 아니야, 그냥 콜라. 콜라가 낫다. 아니야, 사이다. 사이다가 좀 더 청량감이 좋지. 이 동네 애들인 것 같아. 아. 내가 탄산음료 먹을 때 이상한 틱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딸꾹질을 해, 딸꾹질을. 그냥 딱 먹기 전에 탄산음료 딱 이렇게 먹을 때 그냥 한 모금 삼킬 때 그 전에 딸꾹질을 꼭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먹는다? 안 궁금했다고? 그것도 맞지? 아. 아, 진짜? 나 같은 사람 있어? 아, 진짜로? 그거 제가 봤을 때 뭐 약간 뭐 탄산에 있는 성분이 뭔가 형 몸에 해서 반응하는 그게 아닌가? 지랄하고 있네. 야, 정리해.
계산할게요. 아, 배불러. 이모 오늘 혼자 일하시네. 호트형 내 친구가 형 방송 진봐서 팬가입했어. 저희 기억나요? 아, 진짜로? 아, 한 달만에 왔어, 한 달만에. 여전히 시끄러워, 여기 올 때, 보면은 시끌벅적해. 아, 진짜로? 아이고, 이모, 감사합니다. 아이, 뭘 고맙고 그렇게 했어요, 이모. 예. 잘 팔려야지. 아, 진짜 오늘 뭐 팬들 만나고 비타오백도 받고. 들어라. 이모, 여기 뒤로 나갈 수 있어요? 네, 여기 뒤로 나갈게요. 10개 싸. 남은 건 소장이요, 이모. 전면, 전면을 해봐. 전면. 야, 그 비타워벨 좀 까봐. 어? 비타워벨 좀 까봐. 잠시만. 전담 가지고 왔냐? 어? 어, 그래. 니네 안 갔어? 어. 한, 저기 한 두 개, 이모 드려. 어. 아예 따드리지 말고. 두 개 드려. 이모 지금 비타오백 드세요? 아예 선물로 드린 거. 아, 혼자 계셔서. 나중에 오시면 또 드시겠네. 그래. 예,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갑니다, 이거. 야, 근데 전자담배 안 챙겨 온 건 나는 진짜 실망스럽다. 진짜로. 그렇게 같이 예? 아, 됐어요. 이모 괜찮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모. 여기 이제 뒷문이야, 얘들아. 야, 근데 랄프가 또 전자담배를 놔두고 온 게 난 진짜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 나 진짜 승질나고 안 되겠다. 나 연초 하나 피자. 이러면서 담배 다시 피는 거야. 나 몰라, 씨발. 나 이제 그냥 금연의 의지가 사라졌다. 개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내가 담배 피워야겠다. 얘들아, 도저히 안 돼. 용납이 안 된다, 얘들아, 이거는. 야, 저기 연초 줘. 니 담배는 챙겼지? 개놈의 새끼야, 니 담배는 챙겼지? 그니까 그게 문제라고. 왜 전자담배 왜 안 챙겨줘? 나는 아예 나 하나 펴야 돼, 얘들아. 나 지금 승질 나갖고 안 되겠어. 너 앞으로 전자담배 안 챙겨오면 난 하나씩 필 거야, 내가. 너 때문이야. 저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자, 우리 서로. 얘들아, 씻고 걸고 전 담배 한 대 싹 빨자. 씻고를 가만 있어봐. 씻고를 어떻게 거노? 제가 걸어야지. 그지? 어. 아, 하나만 피자, 얘들아. 나 진짜 오늘 너무 화난다, 화나. 하나만 피자. 아, 나 진짜 어떻게 이거 안 챙겨줄 수가 있어, 전자담배를.
아니 필수품 중에 하나야. 거의 보조 배터리와 같은 급의 지금 그 저건데. 10개 싸. 그래, 죽자 그냥. 우리도 너만 보면 하나 필게. 아쉽고는 내가 걸 수 있는 게 아니야. 걸었어요. 걸었어? 뭐 필이지. 걸었어? 네, 걸었어요. 오 씨. 아, 위에서 저기 가는 거야? 뭐 필이지. 응. 걸렸죠, 여러분? 어, 걸렸어, 걸렸어. 아예 걸렸잖아. 내가 한번 확인했어요. 걸렸어요. 담배 참 맛있게 피지. 오래 살면 그런 거야.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예. 그만하자, 얘들아. 꼰대 같았다. 10개 싸. 돼지고기에 담배 들어간다, 입걸려. 뭐랄까? 아, 나의 한숨이랄까? 그래요. 니들은 이런 거 피지 마라. 응? 피지 마. 빨리 세 열 개 싸. 소리 지르고 있어. 어우 저 손 봐. 바꿔서. 어우 나 어지러. 담배 좀 야무지게 폈더니 좀 약간 어지럽네. 어, 아, 담배 피면 안 되는데. 너 때문이야. 어지러워. 가자 가자. 미스터 왕 보여줘? 차에서 보여줄게. 풀어라. 풀어. 정답 최군이래. 비응신 같았어? 오늘은 팬이 준 비타오백으로 입가심을 해야겠구만. 일단 이거 달자. 아니 나 이걸 여기다 하면 달아. 아니다 안 되겠다. 조심히 달아. 흐르지 말고. 좀 더 밑으로. 그렇지. 야무지다. 아주 야무지구만. 푸푸 보면서 코트만 본다고? 푸푸가 뭐야 얘들아? 푸푸가 뭐 BJ야? 아 푸르님. 푸르님은
최고 유망주냐? 이제 BJ 유망주 초신성 럭키지. 그렇지. 푸프라 그래가지고. 아니 모르는 척이 아니라 알지. 그 이상형 월드컵에서 나 1등으로 뽑아주셨잖아. 주차 중. 그게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건데 나는 왜 조리돌림이 되지?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아무래도 좀 터렛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다. 싸. 아, 피타오베 오랜만에 먹네. 아니 모르는 척 한 적 없다니까 왜 자꾸 모르는 척 했다 그래. 그러니까 푸르님이 이제 그 추억 보정이 돼가지고 옛날에 나 방송할 때 그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신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말씀 좀 드리기 좀 뭐한데 이모님한테 족발아까 하나 씹다가 살짝 모래 같은 거 흙 같은 거 살짝 씹혔거든. 그냥 방송이니까 그냥 이제 좀 그냥 아 눈 감아서 눈 감아주고 그냥 이제 먹었는데 조금 아닌 것 같아. 이제 이 집은 이제 그만 발길을 끊어야겠다 얘들아. 족발집 손절해야지. 다음에는 내가 자주 먹는 그 콩나물국밥집 한번 갈게 얘들아. 그리고 이제 그 어탕국수 먹는 거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뭐 어탕국수집도 요즘 자주 가거든. 어탕국수는 근데 이제 여는 시간이 이제 10시 막 이럴 때 열어가지고 지금 먹기가 좀 힘들지. 벨트 했어. 벨트 했어 친구야. 윽발집 손절. 다음에는 이제 그 콩나물 국밥집, 김치 콩나물 국밥집 한번 갈게. 이제 나는 근데 진짜로 야방하다가 새하나 이런 애들은 좀 저 야외에서 저 시비 많이 트이잖아. 나는 그러기가 힘들어. 허리패스가 작용이 안 된다.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약간 시비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야방에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덩치가 실제로 보면 좀 많이 커. 그래가지고 좀 시비를 잘 안 걸려. 나 125kg이야. 에이 뭘 엄상용보다 더 커. 아니 날조 좀 하지마. 뚱뚱한 거 인정할게. 근데 날조 좀 하지마. 삼룡이는 나보다 3-40kg가 더 나가는 애야. 내가 알기로 160kg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덩치도 나보다 더 커 삼룡이가. 마지막 자존심이야. 혈압은 안 재봤는데 뭐 혈압이 높거나 아 조금 높긴 해.
저번에 어디 가서 지어봤는데 피부과 할아버지 110 몇이었나? 그러게 나서 110 조금 높았어요. 좀 높았어. 110이면 정상 아니에요? 120 몇인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 완전 고혈압 거기에도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고혈압이 있지. 중혈압. 아, 그 예전에 그 진암코 할 때 남순이한테 시비 걸렸던 친구.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은 남순이한테 시비를 건 거지 나한테 건 게 아니지. 냉정하게 얘기해서 내가 말렸지 그때는. 아, 잘 먹었다. 이거 넣어놔라 이거. 그지, 이 몸뚱아리에 매일 술 담배하고 그러면 진짜 40 언더야. 그나마 이제 뭐 술 별로 안 좋아하고 담배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 몸뚱아리 치고는 건강한 편이지. 철구 이제 복귀 그지 그때 엄청 억울로 끌리겠지. 몇만 명? 나는 한 12만 명? 그 정도 봐. 여기서 이제 좀 유지하면서 약간 야금야금 빼야지 살을. 그 특이하게 또 더 찌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일단 유지만 하고 있어. 125kg. 그 결혼 그 웨딩 촬영하는 거 보고 현타 안 오냐고? 그러니까 난 남이랑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막 그렇게 막 착취하고 싶진 않아. 뭐 어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게 뭐 현실 도피지 뭐야 코트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남은 남, 나는 나.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남이랑 계속 비교해가면서 나는 얘보다 이게 부족해, 나는 얘보다 이게 부족해. 아 진짜 우리가 진짜 실생활에 살아가면서라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은 진짜 딱히 스트레스도 없고 별로 힘든 일이 없어.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뭐 남이랑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럼 칸도 끝도 없이 불행해져. 누군가를 이제 인생의 그런 대상으로 삼지 말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야지. 가만 보면 그 인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의 시선인 애들이 굉장히 불쌍한 애들이야. 어떻게 보면은 걔네들 뭐 많이 이룬 것 같고 뭐하고 뭐하고 해도 속에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나는 그런 게 전혀 없어. 남은 남이고 나는 나지. 그리고 좀 장점도 좀 보려고 하고 그런 게 좀 있어야지 사람이. 그래 내가 부족한 건 뭘까 하면서. 발전이 없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적어도 마이너스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면 끝없이 불행한 거야. 베리나랑 비슷하면 아이 베리나 씨는 애초에 뷰티 유튜버였어. 난 내가 남캠으로 안 하잖아. 지금 내가 뭐 남캠으로 하냐? 그게 아예 성질 자체가 다른 거지.
적당하게 이제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 내가 남캠이 아니면 뭐냐고? 야, 내가 남캠이냐? 남캠은 남캠의 그 정형화된 모습은 글쎄, 뭐 나는 남캠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남캠이야? 이럴 때 현타와. 남들은 하루의 시작인데 나는 하루의 끝이잖아. 너네가 이 기분 알라나 모르겠다. 뭐가 현타와, 돈 잘 벌고. 아예 그게 아니라 방송하면은 이제 그런 건 있어. 좀 약간 그 공허함? 특히 이제 너네랑 얘기할 때는 모르는데 방송 끄고 나면은 그 무력감과 공허함에 잠식돼 버려. 그럴 때 이렇게 딱 그냥 누워있으면 진짜 눈물이 한 방울 픽 떨어진다. 진짜 옛날에는 그랬어. 지금은 그 마음을 이제 다스리는 법을 알아가지고 내가 저기 하는데, 뭔가 이제 너네랑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있다가 하루 반나절 보내다가 나 방송 끄잖아? 진짜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게 싹 와. 돈 벌고 그런 거 아무 필요 없고. 그지. 아무래도 내가 봐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한 사람들은 그 감정 노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좀 감정을 소모한 게 약간의 어떤 현타 같은 게 오는 거지. 노동의 가치가 꼭 공장에서 라인 돌려야만 그게 노동의 가치고 그런 건 아니야. 무식한 새끼들 아직까지도 만져 편하게 돈 번다고 생각하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지. 10개 싹. 형은 뭐야, 은비도 아니면서 특기가 노래고 남캠도 아니면서 소통오직게 자랑고 깸비도 아닌데 깸 좋아하고 뭔데 형은? 잘생기고 뭐 좀 그런 건데 나는 딱히 뭐 크게 잘난 구석이 없잖아. 그 나도 BJ로서 어떻게 보면 진짜 정체성을 규정하기가 진짜 힘들긴 해. 진짜 은비도 아니지. 남캠도 아니고. 잡비제이지, 그지? 그지, 그지. 그냥 노비야? 그지? 그냥 보라 BJ라고 할 수 있지. 햇살이 또 이렇게 또 들이운다, 얘들아.
오늘은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짓고 또 저녁에 또 방송해야지. 오늘 저녁은 입술님이랑 그 합방 있다 얘들아. 11시 술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술 먹방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 7 o'clock. 7 o'clock? Okay, I got him. Fucking! 잘 피했죠? 저 새끼 뒤도 안 쳐다보고 새끼죠. 저런 상황에서 박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저 새끼 잘못이죠. 걔 씹새끼가 그냥 깜빡이도 안 넣고 깜빡이 넣었냐? 깜빡이. 먼저 드림 밀고 넣었잖아. 미친 새끼. 방금 진짜 사고 날 뻔했어. 응. 제일 위험했어. 그동안 차 타고 다니면서. 응, 옆에 벽 있었으면 박았어요, 저거. 바로 옆 차 라인에는 일자로 차들이 서 있는데, 응. 우리는 이제 빈 차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좌회전 차로로 가고 있는데 이 새끼가 직진 차로 있다. 갑자기 머리 들이밀면서 깜빡이 켜고 나왔어요. 걔 씹새끼가 응. 미안하다는. 근데 이건 제 실수도 있어요. 왜냐, 클락션 안 눌렀잖아. 시끄러울까봐 눌렀어요. 올려야지. 피했잖아요. 앞으로 클락션 올려야겠지? 아, 오늘 그 방송 안 하고 있었으면 올렸죠. 아니 방송을 떠나갖고 임마. 그건 아니지. 얘 이상한 그게 있네 또. 야 방송을 떠나가지고 사고 날 뻔하면 당연히 클락션 올려야지.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한 건데. 어? 야 사고 아니지. 네가 말해놓고도 아니지. 네. 정정해야지 그러면. 안 누르고 피하긴 했는데 클락션 올려야지. 진짜 방금 사고 날 뻔했어 얘들아. 어. 올려야지. 어, 나 방금 깜짝 놀랐네. 야 우리가 피하다가 다른 차랑 박아버리면 우리 손해잖아 그제? 그래도 과실은 그 새끼죠. 저희 과실도 조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랄프가 이렇게 태연하게 미친 소리 할 때 나 좀 소름이 돋아. 사고 안 나잖아요. 아니 결과가 중요한데 과정도 중요한 거야 인마. 왜 그래? 반종이야? 그치, 니네가 봐도 말 듣고 좆대지. 미쳤다니까 얘 가끔씩 이러면은. 아니 사고가 안 난 게 아니라 옆으로 차가 들어갔는데 그 라인 따라갖고 우린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딱 비끼다가 다른 차랑 박으면 어떡하냐고. 좌회전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도 아니고 일자로 가다가 옆에 버스 차로 옆에 버스 차로 있었고. 너네 이거 블랙박스 영상 보여줬으면 니네 깜짝 놀란다 진짜로. 상식적으로 살자 랄프야. 어?
그렇지. 야, 좋은 얘기 있다. 과정 때문에 결과가 희비교차 상황이 오잖아. 앞으로 클락시 올려라. 네. 형 오래 보고 싶으면 클락시 올려라. 미친놈 새끼야, 방금 그건 아니지. 좁아. 아, 이제 여기서 방송해야겠다. 자, 얘들아, 아무튼 오늘 그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가 되네. 3부까지 싹 이렇게 또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합방이 있으니까 꼭 시청해주시고, 오늘 너무 고마워요. 여기저기도 외부적으로 좀 아무래도 좀 어그로도 많이 끌리고, 시청자 수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가치를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네. 자, 이제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되지? 어? 잠시만. 이따 보자, 얘들아. 고마워. 오늘 몇 개 받았냐? 지금. 봐봐, 몇 개 받았는지. 봅시다. 있을 수 없네. 8,999개. 아! 너 만 개 넘은 줄 알았어요? 아, 나 만 개 넘은 줄 알았네, 씨발.
오케이 구글.